만지작거리고만 있네. 안 만들 거야? 이거 다 만들면 엄청 이쁠 것 같은데. 필요 없어. 나 이제 줄 사람도 없는데. 너 그때 말한 그 친구랑 잘안 됐구나? 와, 우리 엄마. 아, 나 갑자기 심장이 너무 아픈 것 같아. 아니, 나왜 맨날 썸만 타다 끝나냐고. 어디 가게? 바람 쐬러. 근데 엄마. 응? 엄마는 첫사랑 누구야? 응? 아, 첫사랑 말이야, 첫사랑. 운명적으로 한눈에 이렇게 뿅 하고 반하는 그런 첫사랑 있잖아. 아, 뭘 그런 걸 물어? 그냥 나도 이런 길 보니까 남자친구랑 오고 싶다. 엄마도 젊었을 땐 신나게 연애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있었어. 저기요. 철도역에서 처음 만난 거야? 응, 수인선이었어. 수인선? 응, 수원에서 인천까지 가는 철도 노선. 여기 고잔역이 수인선의 일부였지. 조그만 협기 열차가 다녔었어. 근데 이제 열차 안 다니잖아. 아, 그 수인선이 이제 없어진 건가? 응, 지금은 그렇지. 1995년인가 수인선이 폐선되고 나서 한참 뒤에 표준계로 개량돼서 2020년에 수인분당선으로 재개통했거든. 나 옛날 수인선 얘긴 처음 들어. 신기하다.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 첫사랑이랑 추억이 담긴 그 공간이 이제 사라진 거네. 안 아쉬워? 뭐 모습은 바뀌었지만 이렇게 멋지게 남아있는 걸? 그건 또 그렇네. 근데 엄마. 엄마 첫사랑이랑 함께한 이 공간이 너무 예쁘게 남아버려서. 우리 아빠 어떡해? 니네 아빠 여기 엄청 좋아해. 질투쟁이 우리 아버님께서 그럴 수가 없는데. 아, 아빠 엄마 첫사랑 얘기 몰라? 저기요! 대박, 아빠 왔다. 야, 너희 아빠도 양반은 못 되네. 엄마, 내 가방 어디 갔지? 아이고, 공방에 놔두고 왔겠지? 아, 맞다. 엄마, 나 찾으러 갔다 올게. 아빠, 나 저기 가방 찾으러 좀. 쟤는 어딜 저리 급하게 뛰어가? 공방에 가방 놔두고 왔대. 날 닮아서 그런가? 물건을 잘 흘리고 다니네. 난 그런 여보가 더 귀여운 걸? 저기요. 이거 두고 가셨죠? 아, 네. 아까 팔찌는 다 만드셨어요? 아니요. 제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다 만들면 꽤 이뻐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그럼 혹시 지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와드릴게요. 당신도 저랬지? 난 잠깐만 주려고 했는데. 내가 언제?